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미스트롯 탑직을 불고 울산의 탑직으로 온 송가인이여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울산에는 이렇게 처음 와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울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지 몰랐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콘서트 때보다 더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 막 손이 벌벌벌 떨려요 지금. 진짜로 떨려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오실지 몰랐어요.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송가인 보러 왔어요? 아이고, 울산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우리 홍자 언니 또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홍자 언니 고향에 와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우시죠? 송가인도 울산 온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엔딩인 것 같은데 마지막을 한번 불태워볼까요? 다 같이 즐겨주실 거죠? 아, 물 먹으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또 저를 생각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TV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뭐라고요? 이뻐요? 방금 대답해 주신 분들만 복 받으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 한 번만 왔다 갔다 하시던데. 나 울산에서 인기 없나 봐. 인기 있어요? 걱정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 분위기 이어서 신나는 메들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즐겨주실 거죠? 가보겠습니다. 박수! 아이고
잠시만요. 신청해주세요. 여러분, 신청해주세요. 네. 아니, 언제, 어느새 이렇게 앞으로 나오셨어요? 울산시민 여러분들 이렇게 또 정리가 빨리 되네요. 아우, 최고예요, 진짜. 말도 너무너무 잘 들어주시고. 다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치면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어떻게 즐거우셨어요? 네. 오늘 준비된 곡은 여기까지예요. 준비된 곡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한 곡 더 할까요? 앵콜이에요? 앵콜 안 시켰는데 막 혼자 하고 가려고.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오늘 무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울산에 또 오고 싶게 만든 무대였던 것 같아요. 다음에 와도 이렇게 반겨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진도아리랑이요? 앵콜로 진도아리 한 번 더 할까요? 안 그래도 그거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흥이 많으신 분들이 좀 몰랐네요.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정말 앵콜 곡으로 진도아리랑 한바탕 놀다 갈까요? 그러면 다 같이 신나게 즐겨보겠습니다. 2020년 울산 조선해양 축제에 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피막 공연 준비된 공연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셔서 귀가하실 때 조심 또 조심하시고 천천히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분들께서 자리를 이동하시면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계속해서 안전을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귀가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조심히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폐막 공연을 모두 함께 하시고 여운이 너무 길게 남고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무대 맞은편 쪽으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어촌 체험마을 전통 먹거리 장터가 늦게까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하셨던 이 미스트롯의 열기, 이 미스트롯의 감동을 나누시면서 어촌 체험마을에 있는 전통 먹거리 장터에서 시원하게 막걸리도 한잔 하시고요, 또 맛있는 전도 드시고 또 이 밤바다에서 파도 소리 들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산해 수욕장에서 함께했던 2019 울산 조선해양축제 폐막 공연 모두 끝이 났습니다. 긴 시간 늦게까지 안전하게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자리를 빛내주시고 우리 주민 여러분과 함께 화합의 시간을 보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 더 멋지고 더 다채롭고 더 나은 조선해양축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조선해양축제의 3일간의 여정 폐막 공연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조심히 또 조심히 천천히 이동을 해주시고요, 오늘 일산해수욕장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